사람에게 주민등록이 있다면 토지에는 지적이란 게 있습니다. 지적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엔 재조사가 필요한데요. 한번 결정된 토지 경계는 수백 년 동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사업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 리포트 함께 보시죠. 땅의 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적. 1910년 일제에 의해 처음 등록됐는데 세금을 걷기 위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짧은 기간 동안 강압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종이로 된 지적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소실되거나 훼손된 경우가 많고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토지 이용 현황과 다른 상황도 부지기수. 경기도가 지적 재조사를 벌이는 이유입니다. 양평군은 지적 재조사에 3D 무인 항공 영상을 도입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도 현장을 샅샅이 훑어볼 수 있다는 게 장점. 주민들과 경계 구역으로 인한 논의를 할 경우에도 굳이 현장에 갈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원거리 사업지구나 타지역 소유자와도 언제 어디서나 소통할 수 있게 돼 행정 효율을 대폭 높였습니다. 드론으로 촬영을 해서 3D로 만들어서 현장에 가지 않고도 마치 현장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해도 빨리 되시고 또 지적 재조 사업이라는 거에 대한 신뢰도도 좀 높아져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적 재조사를 통해 경계 분쟁을 막는 것은 물론 다른 사업과의 협업으로 상생 효과를 내는 곳도 있습니다. 포천시는 지적 재조사를 실시해 맹지가 될 뻔한 토지를 보건소 주차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길게 가로지르던 국유지 도랑의 용도를 폐지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협의를 통해 토지 경계를 바로잡았습니다. 보건소의 주차와 출입이 훨씬 수월해짐으로써 그 혜택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 겁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해도 시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지역 주민들 불러다 시에서 또 이렇게 공청회 식으로 하고 지금은 뭐 편하게 잘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습니다. 지적 재조사는 2012년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됐습니다. 경기도는 49만여 필지에 대한 사업을 시작한 가운데 18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착수해 37%의 진행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수치로 그 위치가 영구적으로 변동되지 않도록 디지털화해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도는 2030년까지 지적 재조사 목표치의 100%를 달성해 경계 분쟁을 막고 토지 가치를 높이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주TV 뉴스 최창순입니다.